제가 모자 쓰고 있는지 알아요? 밖에서 촬영하면 눈이 너무 부셔서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서 오늘은 모자로 인상을 안 쓰고 찍어보려고 해요. 모자 벗자. 자, 다시 할게요. 자, 2018년식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이죠. 요거는 이제 한 5년, 6년 그 정도 됐고 9만 킬로가 좀 넘었어요. 10만에 가까웠고 이게 좀 뭔가 육중하잖아요. AMG 모델이에요. 63 AMG 차가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방문하셨어요. 강원도 쪽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특정한 소음이 계속 나가지고 하체 소음이라고 저한테는 설명을 하셨고 입고를 하셨는데 소음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수리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대요. 냉간실이라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안 나네. 수리를 못 들려 드리겠어요. 영상 여기서 끝내버려. 열 받칠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남잔 팔기통이야. 팔기통에 터보까지 달려있고. 갖고 싶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엔진을 수제작을 한대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 조립하고 자기 사인을 거는 거야. 그 AMG 엔진이 그게 좀 다른 건데 그래서 AMG가 싫어요. 저는 공장에서 조립한 게 최고야. 사람을 못 믿겠어. 어떻게 믿어줘 사람을. 나도 못 믿는데. 포메틱 플러스가 있네. 와, 이 브레이크 봐라. 브레이크 6핀에 피스톤 6개. 246에도 6P가 달릴 거야. 246에도 2만원 브레이크를 단다는 얘기야. 차보다 더 커. 이게 AMG야.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아? 근데 테슬라의 그것과는 또 달라. 와우. 우회전을 딱 하는데 왼쪽 등을 시트가 뺨을 때려. 확! 와,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와우. 왼쪽으로 틀 때 오른쪽 뺨을 때리고. 야, 이 싸대기 잘 치네. 와, 이. 안정적이지. 포근하고. 근데 살까? 와우, 당신 처음으로 내가 살까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처음이야. 벤츠를 좋아하는구나. 구독은 했나? 일단은 촬영에 집중해야지. 저속 구간으로 운행을 하면 뭔가 쥐소리 같이 난다고 하셨고, 입고하셨을 당시에 이제 매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소리를 저는 듣긴 들었어요. 운행을 하면서도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한번 시운전을 나와본 거예요. 왜요? 아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어. 들린다. 들리지? 와, 운행할 때 계속 나는구나, 이 소리가. 제 매장에서 어저께 들었을 때 이렇게 크게 안 났었고 지금 오디오에 담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오 하면서 뭔가 이 고주파음처럼 소음이 나는데 처음 듣는 소음이에요. 언제나 처음 듣는 거고 언제나 처음 보는 증상이지 뭐 자동차는. 악셀을 한번 딱 밟았다가 낫지. 소리가 랜덤으로 나요. 어저께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엔진의 하부 쪽에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차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계속적인 소음이 나니까 하체 부품을 몽절이 다 바꿨어요. 전체 다 신품으로. 근데 증상이 잡히지 않은 거죠. 전혀 엉뚱한 곳에 원인이 있어요. 엔진을 캡을 열었는데 안 열려요. 장갑 낀 손으로 못 열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 이 차의 경우 지금 소음의 원인이 하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속 주행 시에 지나가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 하체 소리인가 보다 해서 움직이니까 하체가 바꾸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오일캡을 열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야 돼요. 시동이 걸리는 즉시 뚜껑을 아래에서 당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엔진에 계속 석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진을 하면서 문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오일루유 작업을 한 다음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오일루유 작업하기 전에 안 나타났었대요.
얘는 이제 석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도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오일이 안 튀고 뚜껑을 열고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주행하면 소음이 안 나요.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으로 공기가 딸려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난 거고, 누유 부분을 완전히 다 잡았으니까 잘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작업을 아주 잘 해놓은 거죠. 잘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도드라진 거예요. 이 석션이 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면서 어떤 부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작업 과정 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르쳐드리면 뒤에 안 볼 거잖아. 어차피 다 발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닌가? 그치? 뜯고서 보여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앞에 전판에 탈거하려면 라디에이터도 떼고 에어컨 콘덴서도 떼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냉각수도 빼야 되고 에어컨 가스도 빼야 돼서 회수기 연결해서 이건 그래도 1342가 들어가네요. 비싼 장비 사다 놨더니 쓸 일이 없어. 지금 여기 보면 측밸브가 당기는 게 안 되게 돼 있어. 미는 건 되고. 그러면 당길 때 막혀야 되는데 당길 때 이게 덜 막히면 여기에 부합이 작용이 돼. 결국은 당기는 거에 막는다는 거는 당기는 부합이 엔진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 이게 이 두 개의 밸브가 망가졌다는 거네. 여기는 똑같은데 이쪽 구멍이 달라. 크고 작고. 여긴 크고 여긴 작고. 이 구멍이 바뀌었다는 건 설계가 바뀐 거거든. 얘도 그러네. 얘도 구멍이 되게 작아졌어. 흡기 부합작용하는 건데 구멍을 작게 해놨다는 거는 이걸로 인한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블로바에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순환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흡기 부합을 적게 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어. 잘 찍은 것 같은데. 네, 또 찍기는 또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찍었어. 시험 볼 때 다 찍었는데 빵점 나온 적이 있었어. 그거 되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한 번으로만 찍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2번만 찍었어. 준혁이의 명언이 있어. 정품은 던져도 들어간다. 얘는 좀 차량 작업은 다 됐고, 공회전 상태에서 저희가 한참 지켜봤을 때에는 나타나던 증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운전할 때가 소리가 더 크다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빨리 가면 소리가 안 나니까 골목길로 똑같은 길로 한번 달려볼게요.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5일 주입구 캡에 강했던 석션이 약간 약해졌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유럽 차들은 가솔린 차들이 그 5일 주입구 캡에 석션이 제로인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석션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적어요. 그때 요만큼만 와도 소리가 계속 들렸었는데 지금은 안 나고 있어요. 문제 없는 것 같지? 돌아가도 될 것 같다. 일단 소리가 안 나는 게 목적이었고, 오일 세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흡기 압력 조절 밸브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터보 차들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부품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작업하면서도 보여드렸지만 부품 자체가 지금 나온 게 개선품으로 바뀐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동일한 문제가 지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처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요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리콜이 되진 않나봐요. 개선품이 나왔다는 거는 리콜의 사유는 아니지만 자동차 제조사는 개발을 하고 출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수명이 너무 긴 부품은 수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수명이 너무 짧은 부품은 수명을 늘리기 위한 부품에 개선을 해요. 부품이 수명이 너무 길어도 문제, 짧아도 문제예요. 길면 뭐가 문제냐면 내구성이 강화된 대신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다시 길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웰스터프라이터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 부품이 아닐까 싶고, 이 개선이 된다고 리콜이 꼭 반드시 된다? 그건 아니에요. 부품은 수시로 개선이 돼요. 출고해야지 출고. 시운전 다 했고 문제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런 작업만 있으면 좋다. 자, 이 세퍼레이터를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깨끗하게 분해하기 위해서 제가 초음파 커팅기를 샀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잘라봅시다. 그라인더로 자를까? 30몇만 원. 이렇게 해서 고장난지 안 고장난지 알 수가 없잖아. 작살이 나서. 아이씨, 분한데? 얘로 자르기는 내년이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에이.